주식 매도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로블록스에 투자해서 8개월 만에 수익률 93%를 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블록스 주식 수익률. 두 번째, 어떻게 알고 떨어지기 전에 팔았을까? 세 번째, 주식을 사고 파는 타이밍. 네 번째, 자산을 늘리는 쉽지만 쉽지 않은 방법. 다섯 번째, 로블록스에 계속 돈을 넣을 것인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블록스로 얼마의 수익을 냈을까요? 해외 주식 중에 매도는 딱한번 했는데요. 그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가장 수익률이 많이 났던 주식을 팔았습니다. 다행히도 매수 단가가 69달러이고 매도를 128달러에 했으니 그때 수익률이 93% 정도 됩니다. 첫 투자가 3월 12일이고 매도가 11월 30일이니까 8개월에 93%의 수익이 난 거죠. 이 수익률에는 환율 상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앱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에 로블록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평소 로블록스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3월 12일부터 4월 7일까지 틈나는 대로 조금씩 돈을 넣었습니다. 11월 30일에 가지고 있는 로블록스 주식을 한 주만 남기고 매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로블록스의 주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파란색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도 당시 단가가 128달러였는데 현재 63달러니까 거의 두배 차이네요. 불과 두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 팔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로블록스가 떨어지기 직전에 주식을 팔아서 93%의 이익을 냈을까요? 이렇게 IT 업계 중 배당주가 없는 주식은 사실 이런 점이 위험합니다. 999일 동안 수익이 나다가도 천일째 되는 날 주가가 하락하면 999일 동안의 수익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엊그저께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27% 정도 떨어졌는데요. 1년 반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 반 전에 주식을 사신 분중 배당금을 받지 못하신 분은 내 자산이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한 것과 같습니다. 로블록스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배당금이 없습니다. 로블록스가 배당금이 있었으면 안 팔았을 겁니다. 로블록스를 안 팔았다면 11월에 주가가 128달러까지 올라간 사실은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저는 운이 좋아서 8개월 만에 투자한 금액의 93%를 냈지만 이런 운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8개월 만에 93%의 수익을 낸건 단순히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럼 주식의 고수들은 주식을 사고 파는 타이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예상하지 마라. 너는 못한다. 존리 선생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에서 타이밍을 맞추는 건 도박이다. 매도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건 투자가 아닌 도박이라고 합니다. 가치 있는 회사를 발견했다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을 텐데 주식을 사고 파는 타이밍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결론은 주식 매도, 매수하는 타이밍은 알수 없습니다. 몇 번은 운이 따라 타이밍을 맞출 수는 있지만 그 횟수가 반복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확률이 1.0이 안 되는 도박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0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모든 돈을 날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내 자산인 내 돈이 일을 해서 또 다른 자산을 만들게 하려면 주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있는 상품을 사야 합니다. 첫 번째, 배당금이 있는 주식이나 두 번째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세 번째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음원 등. 이 중에서 요즘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입니다. 커피 한잔 마실 돈으로 매수가 가능하니까요. 그중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등몇 가지는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합니다. 로블록스를 계속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로블록스 현재 주가는 상장 때보다 더 낮은 가격입니다. 결과론적으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한 것보다 더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이상 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얼마 전까지 백화점에서 하나에 16만 원 하던 제품이 지금 8만 원도 안 한다면 당연히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존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 동접자수 세계 최고란 점과 수익을 유저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회사 정책을 보면 로블록스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로블록스가 배당금이 나오는지 더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확인 후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정보를 얻어가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